농한기가 왔어도 바쁘기만 한 농촌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물결에 밀려 어려움이 따르는 농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난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주시 신정동 내장산 연봉기슭에서 꿩 농장을 경영하는 29살의 최강식 씨는 다위자고라는 새를 길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용과 관상용인 이 새의 알 10개를 해외 이민 갔던 고향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최 씨는 이를 정성껏 부화시켜 첫해 240마리로 늘리는 데 성공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1,500마리로 불어나서 커다란 소득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후인 천연기념물 열목을 인공으로 기르는 데 성공한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초당리의 내수면 개발 시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87년 열목어 치어 170여 마리를 3년 반 동안 길러 그 절반인 88마리를 어미고기로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온 18도 이하의 깨끗한 계곡에서만 서식하는 열목어를 인공사육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중요한 내수면 어족 자원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6개 위탁 사육이 전망에 밝은 농가 소득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리에서 식품회사를 경영하는 30대 초반의 김홍국 씨는 3년 전부터 농가와 6개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병아리 생산 사료와 약품 공급, 출하,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회사가 책임 관리하고 농가에서는 사육만 하면 되는 6개 계열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6개 계열화 사업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 않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이 지역 농민들은 닭을 기르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